두 가지를 하셨거든요. 네, 어떤 질문부터 답을 좀 해볼까요? 네. 처음 양현석 대표님. 네, 자, 네, 양현석 대표님. 대장님. 네. 네. 저한테 응원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네네. 다음 문제는 저도 이 속 시원하게 제 입으로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요.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시에 검사를 받았고요. 혐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.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정상적인 치료와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했고요. 네. 대신 국내법을 네. 이제 잘 몰라가지고 네. 그걸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왕 네, 보도 자료를 내신 네, 우리 또 소속사 대표님께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본 시간을 가져볼까요? 네,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박범씨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스캇 네, 대표님 계시나요? 네, 저 뒤에 네, 자 나와서 네 이야기를 좀 네, 보미 씨와 또 이야기했던 것들 또는 우리 또 회사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. 네, 이야기를 조금 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네, 네, 그래요, 네 자, 그래요 스카트 대표님 네, 대표님이 상당히 멋있으시네요 네, 자, 네 네, 대본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. 아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돼서 네,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, 나오게 돼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? 나오게 됐습니다. 일단 이제 봄 씨가 과거에 이제 약을 복용했었던 것은 이제 FDA 승인이 난 이제 에더롤이라는 약이었는데요. 이제 그 약은 미국에서 흔히 치료제로 복용을 하고 있는 약이고요. 네.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이게 반입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무시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항상 네,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. 네. 앞으로는 뭐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. 지금도 현재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. 네. 이제 한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약을 찾아서 그 약으로 현재도 꾸준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. 네. 예. 지금 뭐 어디 그 과정은 어디 완치가 된 상태인가 아니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? 사실 이게 장기 치료로 가야 되는 거여서 네.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크게 일상생활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. 그렇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. 아마 한 향후 1년, 2년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계속 네,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회사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계속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혹시 뭐 여기 계신 네, 우리 기자님 우리 대표님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? 네, 안 계시면은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네, 네, 안 계신 걸로 알고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자,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질문을 또 네,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